오늘 그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인데요. 박세리 BTS도 받은 밴플리트상 받는다. 스포츠로 한미 유대 강화라는 기사에 대해서 전투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골프 전설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밴플리트 상을 받는다.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매년 한미 관계 공헌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 밴플리트 상 올해 수상자로 박 이사장을 추가 선정했다고 19일 현지 시간 밝혔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박 이사장 선정을 배경 놓고 스포츠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유대 강화에 기여했다고 했다. 수상자 추가 선정으로 박 이사장은 앞서 수상자로 선정된 윤윤수, 힐리 홀라 등 회장과 함께 2024년 밴플리트상 공동으로 받는다. 밴플리상은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한 후 1957년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창립한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자는 취지로 1995년 제정된 상이다. 밴플리트 장군은 직접 한국 육군 사관학교 근무를 신축하고 전역을 한 후에 미국을 돌며 한국의 전쟁과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나섰다. 이에 1953년 외국인으로 최초로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 수훈자가 됐다. 시상식은 오늘 9월 3일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지난 22년에도 방탄소년단이 이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참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한미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박세리는 매우 건전한 사생활로 연문도 뿌린 적도 없는 건전한 모범적 선수였습니다. 부모에 효도하는 효녀였는데 부친이 어마어마한 참그 재산을 탕진함으로써 박세리의 큰 고통을 준 것을 요즘 다 함께 국민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세리가 BTS도 받은 밴플리트상을 받은 것은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분별하기를 바라면서 축하합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로서 박세리 BTS도 받은 밴플리트상 받는다. 스포츠로 한미 유대 강화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